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 전과 은퇴 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뭘까요? 사람들은 흔히 은퇴 다음날부터 갈 곳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또는 사람 만날 때 건넬 명함이 없다는 걸 꼽겠지만, 그것들은 다음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은퇴 후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찍고 주제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0대 중후반, 이르면 40대에도 조기 퇴직을 강요받는 것이 이제 비일비재하다 보니 은퇴를 노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을 뿐더러, 우리 전 세대와는 달리 은퇴 이후를 진정한 인생 후반전으로 당연히 여길 만큼 은퇴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정신적 연령은 더 젊죠. 그러다 보니 은퇴 이후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리기 쉽상입니다. 서두에 운을 띄었다시피 은퇴 전과 은퇴 후 우리에게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은퇴할 즈음이면 적어도 2, 30년은 좋게 사회생활에 최적화되도록 우리 몸을 적응시켜 온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신체 리듬과 사이클은 회사생활에 맞춰져 있고, 욕구를 절제하고 조절하는 방식은 물론 한 개인의 꿈과 비전조차 직장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은퇴를 맞닥뜨리게 되면 살아가는 이유와 인생의 버팀목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과 함께 목표를 잃고 허둥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멘탈이 붕괴됩니다. 아이, 난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죠. 그러니 나는 예외라고 장담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회사로부터 퇴직 통보를 받고 정신적 충격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이겨냈다고 생각하지만,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 소화불량, 두통, 가슴 답답증과 더불어 불면증까지, 그리고 식욕감퇴를 경험하셨잖아요. 드디어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힘없이 회사 밖으로 내몰리고 마는구나 하는 좌절감도 느끼고 무기력증도 겪게 되죠.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모두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벌어지는 징후들인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깊은 내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참 가엽다 할수 있는 것이, 회사 다닐 때는 바쁘다는 이유와 핑계로, 은퇴 직후에는 새로운 일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항상 건강관리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은퇴했으니 좀푹 쉬었다 가자는 마음을 먹어도 문제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우리 생각엔 그간 바쁘게 사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한동안 집에서 뒹굴뒹굴 구르며 맛있는 거 해먹고 재미난 영화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무계획이 계획인 듯 지내면 건강이 회복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건강 측면에서 볼때 은퇴 후 가장 경계할 것이 바로 이렇게 은퇴 전 초긴장 모드에서 살다가 은퇴 후에 초나태 모드로 급속 전환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팅해 놓은 신체 리듬이 그냥 급속도로 하루아침에 깨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뭐 이렇게 긴 연휴를 맞게 되면 연휴 기간 동안 낮잠도 실컷 때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복잡한 머리도 방정시킨다고 그냥 하는 것 없이 멍하니 지냈는데, 정작 연휴 마지막 날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 다 해보셨죠? 그게 다 우리 몸의 신체 리듬이 깨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체 리듬의 변화가 오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온갖 나쁜 바이러스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몰려들어와 독감이나 폐렴 등 감염성 질환에 쉽게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은퇴 후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 우울증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조기퇴직이 잦아지는 사회 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성질환과 우울증이 딱하니 결합하게 되는 날이면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서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는 질문이 나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은퇴 준비를 하루빨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공하는 은퇴 조건에 잘 짜여진 연금 대책도 중요하고, 아내와 함께하는 여행도 필요할 테고, 새로운 일을 마련해 놓는 것도 중요하고,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첫 번째에 와야 되는 겁니다. 은퇴 준비의 최적기는 최소한 은퇴 5년 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은퇴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건강한 몸 만들기도 다른 것과 함께 은퇴 5년 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말이죠. 그렇게 미리 운동하는 몸으로 신체 리듬을 세팅해 놓는 거죠. 건강도, 재정도, 취미생활도 모두 은퇴와 더불어 충격을 받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은퇴하는 날이 왔을 때도 우리는 정신적 상실감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고, 이미 몸은 운동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나마 받을 수 있는 미세한 충격이라도 다 흡수할 능력이 되고도 남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실 때는 은퇴로 인해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놓아야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놓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세요. 은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덜컥 은퇴한 후에 차차 쉬면서 생각해 보자는 태도는 우리 몸을 허물어뜨리는 최악의 결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